북한이 새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연달아 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 미국 대선과 우리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속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과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선에 맞춰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속내로 여기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북한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화 여지는 남겨두면서도 북한의 돈줄을 수시로 옥죄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철저히 거리를 뒀습니다.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ey have always rejected that. We tried to reach out to them.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수시로 꺼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또다시 빅딜을 시도할 거란 관측마저 나옵니다.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U.S. DPKR relations, the building. We talk about the guarantees and we talk about unwavering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대선의 경쟁 구도만 봐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What North Korea really respects is strength and solidarity on the other side, and that hopefully is what he would get from either a re-elected Biden or a re-elected Trump. 우리 정부도 선거 개입을 위한 북한의 각종 도발을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공격적인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한미일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선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전쟁으로 가뜩이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선의 새 골칫거리로 떠올랐음을 부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